제가 오늘은 전기차 시장에서 파워트레인의 기술 개발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LG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기차 시대가 점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 보편적으로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죠. 바로 주행거리입니다. 한 번 충전에 5,600km를 달릴 수가 없다 보니까 퍼스트카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자, 일단 이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죠. 바로 무게를 줄이거나 아니면 배터리를 많이 넣는 겁니다.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.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를 많이 넣었다가는 무게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. 자, 게다가 배터리의 효율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에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? 바로 파워트레인의 효율을 개선시키는 것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파워트레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?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모터에 전달을 해서 이것을 바퀴의 회전이라는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모든 부품의 집합체를 우리는 파워트레인이라고 부릅니다. 자, 그런데 이 내연기관의 파워트레인은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전기차의 파워트레인은 상당히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자, 배터리에 저장된 이 전력을 인버터에서 직류해서 교류로 혹은 교류해서 직류로 바꿔주고 그 전력을 다시 모터로 전달하는 이런 단순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이렇게 단순한 과정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여기에서 어떤 효율을 개선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고요. 그것 때문에 이쪽 기술 개발이 좀 더뎠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전기차의 파워트레인을 어떻게 효율을 개선시키게 될까요? 먼저 첫 번째가 모터의 효율을 개선시키는 겁니다.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우리는 내연기관의 엔진을 사용하다 보니까 모터의 기술 개발을 특별히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모터 개발은 등한시됐던 측면이 있었죠. 그러다 보니까 블룸버그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모터 기술은 큰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최근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. 전기차 산업의 선진국 혹은 선진 기업들이 모터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. 단연 테슬라가 독보적으로 이 모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에너지부에서도 최근 2,500만 달러의 개발비를 지원해서 차세대 모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두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직류에서 교류로 혹은 교류에서 직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전력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. 사실 아까 봤던 것처럼 배터리에서 인버터를 거쳐서 모터로 이어지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이 전기차의 파워트레인 여기에서는 사실 그 중간중간에 수없이 많은 직류에서 교류 혹은 교류에서 직류로 변하는 전류의 변환 과정을 겹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변환 과정만 거치더라도 상당한 전력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이 전력 손실만 어느 정도 막아준다고 하더라도 효율성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테슬라의 대항마로 일컬어지는 패러데이 퓨처는 전기차 전용 인버터, 이것이 바로 전류 변환 장치인데 이것을 개발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약 20에서 30% 정도 개선시켰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. 사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파워트레인의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전기차 전용 파워트레인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긴 힘든데 독일의 자동차 부품 회사인 보쉬가 거의 독보적입니다. 자, 이 기업은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킬로와트 시당 8km까지 개선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. 현재 우리가 타고 있는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은 킬로와트 시당 약 5km 안팎입니다. 이 정도 에너지 효율로 300km 안쪽을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8km를 달성하게 된다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약 500km에서 600km 정도까지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. 자, 오늘은 전기차 산업에서 파워트레인의 효율 개선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전기차 시대가 한 걸음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.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.